새벽동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여러분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 쫙 임팩트 이후에 릴리스 때 왼팔이 펴 있는 모습 멋있죠?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나의 모습을 찍어보면 이렇게 왼팔이 구부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당연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연한 이유에 의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옥 골프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왼팔을 뻗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내가 밖으로 밀치려는 것보다 당기는 거에 있어서 힘을 훨씬 더 크게 쓸 수 있거든요. 왜? 체중으로서 뚝심을 박아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무언가 힘을 쓸 때는 어찌됐건 직선 운동이 아니라 원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려고 하는 본능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스윙이라는 게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나가면서 몸이 왼쪽으로 회전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오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윙에 일찍 들어오게 되면 왼쪽 팔 쪽에 공간이 없어서 팔은 구부려줘야 되고 오른팔은 뻗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왼팔이 구부려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골프 스윙을 인 투 아웃 그리고 인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은 빼고 인투 아웃 스윙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백 스윙을 안으로 뺐으면 아웃 쪽으로 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우리 운동하는 방향은 왼쪽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스윙하는 페이스가 열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스퀘어로 다니면 공은 이렇게 왼쪽으로 감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기만 하면 살짝 왼쪽으로 감기면 내가 공을 가운데로 보내려고 하면 이 스윙을 바깥쪽으로 더 쳐주게 되면 공이 날아가다가 이렇게 지금 그림자를 보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들어오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윙 궤도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감긴 성향이 강하니 조금만 바깥으로 밀어쳐주면 드로우로 해서 센터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원리는 이해했죠? 그럼 여기에서 바깥으로 친다라고 노력을 하면 왼팔이 어떻게 접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안으로 급격하게 잡아당기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어서 왼팔이 접히는 거지만 만약에 계속 노력을 통해서 이쪽 똑바로 치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인투 아웃으로 치려고 하면 인투 아웃으로 치려고 하면 왼팔이 접어져서는 아웃으로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냥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고 1시나 2시 방향으로 쳐주면 이 팔이 구부러지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2시 방향으로 치면서 여러분들이 팔을 구부리면 바로 이쪽 10시나 11시 방향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2시 방향으로 계속 친다고 생각하면 똑바로 서서 백스윙 들고 2시 방향으로 친다고 하면 지금 멈췄지만 왼팔이 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너무나 쉬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왼팔을 억지로 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스윙을 내가 공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왼쪽으로 도는 드로우 구질이 만들어졌으면 가운데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왼팔은 무조건 펴지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옥 선생은 보통 사람의 골프를 강조합니다. 보통 골퍼의 몸의 기준으로 레슨을 해드립니다. 클럽 페이스를 약간 닫아놓고 치시면 멋진 드로우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것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